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이영윤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선거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기대감 때문일까요? 지수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네. 좀 올라갔고 나름 또 어제보다 오히려 또 섹터별로는 오히려 주 상승폭이 컸던 것이 많은데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될지 궁극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는 있었고 네. 네, 일어났고 누군가는 될 것이고 그리고 부양책은 나올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것은 분명하잖아요. 다만 그 중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미국 국민의 50%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미국의 투표 방식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네. 힐러리와 네. 그 트럼프 간의 대결에서도 네. 표는 힐러리가 더 많이 얻었는데 그 네. 주요 경합주 중에서 네, 그 영어 단어 영어 문장 중에 그 있잖아 위너 테이크스 잇 올 그거 네. 그게 바로 이 투표와 관련된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변이 이번에도 또 생길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 우리를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딱 있잖아요. 미국의 국호는 미국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그냥 USA인데 네. USA는 United거든요. 그쵸. United States인데 주들이 모여서 50개 가지고 모여서 만든 하나의 연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방, 각 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독특한 선거 제도가 나왔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와 함께 지금 주요 기술주들이 또 어제 반등,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등할 때는 사실 미미했는데 네네. 어제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을 좀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네.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부진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한 것도 있겠고요. 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도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이든이 되면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요. 그렇지만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면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갭 크게 오를 수 있는 섹터를 기술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기술주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좀 돋보기를 대고 더 많이 올라간 거 본다면 역시 산업재나 임의소비재, 금융, 에너지 이런 것들이거든. 소재. 뭐냐 한마디로 올랐을까요? 경기 민감주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되더라도 경기 민감주가 내년에 상당히 더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입니다. 네. 다수의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우리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기술주에 올인돼 있어요. 뭐 키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네,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인돼 있는 거 그거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장세가 계속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루 평균이 지금 일주일간의 평균 이런 것들이 8만 3천 명이 넘어서 사상 최고거든요. 전 세계 확산수도 지금 2주일 만에 뭐 40%가 늘어나는데 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가는 딱 이거죠. 이 선거가 했는데 선거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한두 주 빼놓고는 그 서부 있는 쪽 그리고 네. 서부가 시간이 어떤 주는 6시에 끝나지만 어떤 주 10시에 끝나는 데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면 4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3시조에 반 정도에 힐러리가 선언했어요. 나 졌다. 트럼프 축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트럼프도 아니 바이든도 내가 다 이겼다고 먼저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불복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 뉴스 어제 보셨잖아요. 그런 그 로데오 거리 네. 그리고 뉴욕의 피프스 에븐이 잘 아세요. 네. 거기 이제 막 막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 사태도 일어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확진되면 문제 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라면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맞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상반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제도 저도 이 두 분의 기사가 네네. 엄청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 네네.
톰리라는 분과 네네. 군드라흐라는 분의 네네. 의견. 일단 네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그 극과 극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뿐인데요. 먼저 보여드린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라는 사람 말씀드리면 펀드 스트레스는 때에서 이 양반은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였고요.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그 파트너들과 함께 창업한 것이 펀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독립적인 리서치에서는 가장 지금 명망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네. 제가 또 그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를 얘기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 그 주식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맞힌 사람들을 두 명을 뽑으라면 그중 한 명이 탐리입니다. 그래서 탐리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 양반은 나름 긍정적인 시장을 보고 있고 계속 네. 그래왔던 사람인데요. 누가 이기건 주가에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기건 여기서 중요한데요.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세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는 바이든이 이겼을 경우 확실하게 이겨서 논란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겼을 경우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경우 세 번째는 선거 불복인데요. 세 가지 경우 모두 연말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연말까지 올라온 퍼센트가 바이든이 이기면 10% 올라간다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기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데 연말까지 연말 연초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5에서 17%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눌려있거든요. 기술주들이 눌려있고 지금 그렇고 대체 에너지가 올라가 봤자 예를 들어서 다른 큰 거는 아니거든요. 큰 섹터는 아니죠. 큰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빅테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비판적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눌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더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내년에 법인세 회복한 올린 다시 22에서 28로 다시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매번 하는 거가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락다운 없을 것이다. 락다운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선거가 불복이 되더라도 5에서 7%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 얘기가 누가 되더라도 불복을 하더라도 결국에 우려대로 뭐 수주 수개월이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안에 끝날 거다. 결과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알 거기 때문에 자기 포기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난 졌다는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펀드스트레의 톱니가 되겠고요. 군드라는 경고를 했어요. 군드라는 아시다시피 제프레이 군드라이죠. 이게 더블라인 캐피탈의 지금 대표고요. 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것이 리만 사태 때 폭락을 예측을 했다 해서 네, 그렇죠. 그 리만 사태 제일 많이 돈 번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왕인데 사실 그 이후부터도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했던 사람인데 네. 엊그저께부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영화나 미드 보면 미국이 핵전쟁 이후에 보면 두 나라, 세 나라로 쪼개져서 남군, 북군 다시 싸우고 이런 거 미드 이렇게 보신 분 많이 보셨거든요. 그런 네. 영화. 근데 지금 미국에서 2027년까지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혁명이요? 네, 어떤 혁명. 종류의 혁명이요? 그렇죠. 혁명까지 너무 겁난 얘기인데 오늘 보면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앙. 재앙이 일어날 거. 이 사람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길 거고 수많은 이제 불평등, 불평 그러니까 너무 부가 빈익부 부익부 커지잖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커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효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대재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겁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믿고 이건 뭐 너무 소설 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런 시장에서 대응할 거는 장기 채권, 네. 금, 그리고 미국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머징 마켓 이런 좀 같이 좀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텀리와 또 군드라흐의 이러한 좀 극단적인 시장의 뷰 중에서 어느 쪽 방향이 맞게 될지가 궁금하십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텀리가 좀 맞기를 바라겠죠. 지금 이제 저도 밤에 네. 본의 아니게 좀 늦은 시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썸머타임이 네. 끝났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월가의 분위기는 약간 탐리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연히 좋겠죠. 네, 그쪽으로 좀, 해야죠. 왜냐하면 누가 되든 네.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재정 정책을 필 것이고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겠냐라고 그쵸.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복에 대한 네. 그런 우려가 좀 커지면서 현재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총알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죽겠어요. 총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가는 것도 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투표도 엄청 많이 사전 투표도 지금 1억 명이 넘어갈 정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핫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관심이 큰 거고 그렇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투표 양상이 너무 갈려 있어요.
백인 인종 대 유생 인종, 그다음에 좀 배우신 분들과 못 배우신 분들 이렇게 가려져 갖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선거 결과가 지금 실시간으로 좀 나오는 쪽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는 누가 우세하다, 어디서는 좀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뉴스 같은 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은 뭐 CNN 같은 거 라이브로 막 계속 지도 같은 거 저희도 10시 거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를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일어나지고 있고 핵심적인 그 여기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아래쪽에요.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에 텍사스거든요. 텍사스가 이제 기존에 트럼프가 이겼던 것인데 지금은 아주 근소하게 지금은 50.6 대 48.0으로 지금 텍사스에서도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요. 사실 네. 저희가 힐러리와 예전에 트럼프 때도 네. 주요 경합 지역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저거 어떻게 네. 퍼센테이지 나올까에 네.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지금 텍사스 쪽에 있어서는 파란색 네, 지금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고 있는데 아마 제 화면을 지금 거죠?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50.6 대 48.0으로 트럼프인데 이거는 네. 이제 큰 숫자고 네. 그 안에서도 카운티마다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지금은 그 팩트만 자체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예전에 부시랑 고 때부터 이슈가 됐던 네네. 건데요. 지금 아직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50.7 대 48.3으로 지금은 트럼프가 우위로 돼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상당히 흥미로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전 포인트가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최근에 4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세요. 펜실베니아 이긴 사람이 이겼다는 건데. 바이든 쪽이 네. 월등하게. 월등한데 이거는 지금 표가 아직 한 100만 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의미가 없는데 네. 여론 보실 만한 데가 여기가 되겠고요. 또 왼쪽 재밌네요. 일단 보면 바로 오하이오 있죠. 네. 오하이오도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이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오하이오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약간 유리하고 이게 오하이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우유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 색채가 짙은 곳인데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관심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여러분도 그 CNN 폴리틱스 들어가 보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웬만한 스포츠 중계보다 더 재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걸 생중계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국내에 투자도 이렇게 투표도 안 보는데 말이죠. 물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선물 시장은 네. 어때요?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뭐 선물은 뭐 소폭 플러스인데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네.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한 저녁 때가 되면 네. 선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좀 원래 당락은 언제 2시 이후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2시 정도 되면 네. 이제 윤곽이 나올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시 반, 4시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당시 힐러리가 선언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시장이 급락한 거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네. 보면 제가 알기에는 2030포인트였어요. 전날. 언저리에서. 전 너무 기억나요. 네, 1930까지 떨어졌고요. 종가는 1950 갔었습니다. 네. 그날 저 똑같은 저 지도를 보면서 네. 계속 뭐 어디죠. 사실 정말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힐러리가 될 줄 네. 알았는데 네, 그런 맞아요. 정말 보평이 있었잖아요. 주요 지역에서. 과연 오늘은 또 오후에 우리 시장에 지난번과 같은 큰 충격 과연 발생하게 될지 그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난번 같은 충격이 있을 수 없다고 있어요. 그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는 4년 전에는 이 시간 직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정도에 미국의 네. 그 당시의 뉴스 보면 힐러리 가능성이 82%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 선거 중에 막판에도 힐러리가 있기라 그랬는데 결국은 뒤집어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80% 정도는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충격받을 사람이 미국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충격을 받겠죠. 그때는 80%였는데 지난번에 80%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건데 이번에는 반응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그게 크게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언론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증권회사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큰 영향이 있을 게 뭐 있겠냐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의 전반적인 그런 시각은 바이든 쪽이 당선될 것이다. 바이든 쪽이 우세해지고 있고 일단은 바이든이 우세해지고 시장 이후에 장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식을 매수하자는 쪽에 의견이 되게 많아요. 지금 천천히 매수해보자. 특히 이제 테크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지만 선거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시장하고는 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했던 실적 좋은 기업 사시는 게 맞는 거지 선거 때문에 누가 이겨서 한다는 것은 네. 약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네. 시간 가지 모르고요. 뭐서 뭐 라이브로 계속 하는 쪽도 있고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숫자가 네. 저희도 오늘 들게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매매창 옆에다가 네. 그거 CNN 잠깐 그렇죠. 틀어두시고 그렇죠. 보시는 것도 또 다른 깨알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위주 고주와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편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단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가 질문을 사전 취업을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첫 번째 Q&A 올라온 것부터 지금 보도록 할게요. 아, 또 대선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테크 관련된 종목을 모두 보유 중입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모두 가지고 계신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신재생은 바이든을 네. 편신 것 같고요. 그렇죠. 테크는 이제 트럼프인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양반의 어떤 선거가 아니어도 최근에 트렌드가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누가 대통령이 돼서 보유하는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테크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되든 간에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네. 특히 신재생 테크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테크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까 제 얘기를 얘기했지만 약간의 이런 얘기는 좋은 주식 갖고 있는 약간 자랑하는 그런 듯한 좀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네.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네. 보면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니까 네, 단기적인 충격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좋다라고 아니라도. 보고 있고요.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새서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업종 다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인데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나요? 물론 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달러가 더 떨어지면 퍼센테이지 수익률이 올라가도 달러 하락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도 어렵지만 주식의 방향성은 네. 진짜 어렵지만 그거보다 15배, 20배 어려운 것이 유가랑 달러거든요.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게 상당히 우려는 되거든요. 달러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인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최근에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보름 후에 예를 들어 보름 후에 달러가 올라가면 또 반대 갑니다. 달러가 상승하는데 어쩜 좋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달러의 방향성은 아예 무시하시고 그거보다는 한번 환전하면 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죽을 때까지 환전하지 말라고. 원화로? 네, 원화로 환전하지 말고 모든 주식의 평가는 아무리 화면에 보이더라도 달러로만 계산하시라.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에서 엔화로. 유럽 주식은 유로화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 올라가고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솔직히 달러가 하락을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 바닥이 있잖아요. 이게 뭐 1,0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다 적어야죠. 이런 거죠. 달러가 네.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130원 떨어졌잖아요. 네네. 3, 4% 떨어졌겠죠. 5%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훨씬 더 등락이 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혹시 이거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달러를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돈 앵커도. 네. 달러를 입금하고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바꾸지 마시고 그냥 넣었다 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달러 닦고 네. 있는 거. 월 달러 한턱 쓸게 딱 뽑아 달러 못 쓰잖아요. 보여주기만 하고 다 지갑 넣는 그런 그런 방법으로 예. 저는 항상 달러 200달러 정도 갖고 예, 갖고 다지심 저한테 이제 보여주세요. 아니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거죠. 아.
진짜로. 저는 진짜로. 행운의 2달러. 아, 행운의 2달러? 예, 행운의 네. 2달러 그거 지갑에 네. 넣고 괜히 네. 이제 돈 들어오라는 네. 부적처럼. 그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지 말씀드리면 네. 달러를 가치를 예상하신 분이 그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도 계산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세금을 미리 또 계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매매도 안 하셨는데 벌써 아, 세금 얼마 나가고 얼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네. 보기에 주식 투자는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가볍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한 네. 정말 수학적인 계산을 참 잘하시는 꼼꼼한 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런 맞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달러 관련해서 1달러 산 후에 그 자리에서 팔아도 수수료가 40원이다 하시는데 수수료를 넘어서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수료도 계산해야 되죠. 네. 그렇죠. 환전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계산해야죠. 증권사 거래세 또 증권사 수수료 들어가야 네.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실현되지 않은 양도세도 계산해야죠. 네, 네. 계산하다가 끝나요. 네. 국내 주식 해야죠 그러면 그냥.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머리 아파요. 알겠습니다. 달러 관련한 궁금증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이런 질문 같아요. 저희 둘이서 오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국 주식 탑 50 중에서 네.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P&G도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가치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나 많이 기술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같이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네. 걸 수도 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되나요? 하시는 건데 당연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네. 비중의 차이인데 일단은 얼마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소한 20-30%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치주에. 또 한 가지 가치주의 그 대장주가 버크셔 해서입니다. 그런 거 보유하시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기술주가 폭락했는데 지금 사면 언제쯤 폭락했다? 예, 좀 잠깐 하락한 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오를 것이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니. 아, 이거는 뭐 상당히 운빨이 있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요? 네. 기술주 폭락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대표 IT 빅테크가 한 20%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20%. FBI 20% 떨어졌기 네. 때문에 폭락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면 언제쯤 오를 것이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의 영역 아니에요? 안다고 얘기하면 저는 바로 사기꾼으로 신고하거든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항상 저희 영문의 화면을 보면 그 애플도 마찬가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주식에 투자 의견이 보입니다. 그쵸.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의 글을 그래프로 쫙쫙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보여줍니다. 2663 화면이라든가 네, 2605 이런 등등의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목표의 그 애널리스트가 보는 의견들을 쭉 참고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을 타이밍을 해갖고 매도 매수점을 찾아갖고 돈을 번 사람은 단기적은 있지만 미국 주식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미국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매수 타이밍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보다는 내가 지금 애플 좋아하시면 내가 지금 애플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거는 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 언제 오를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네.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저도 들어요. 저도 여기 애청자거든요. 미주알 고주알 애청자인데 애청자입니다. 안 나오시는 분이 다시 보세요. 보고 있는데 네. 월요일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 PD께서 네. 빅4에 대한 발표 이후에 실적 이후에 나왔던 투자 의견을 보여드렸는데 다 올라갔잖아요. 그쵸. 다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월가에 그분들의 말을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믿는다 그러면 지금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테마를 좀 가진 종목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대마초 관련주, 뭐 대마 관련해서 뭐 식품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거죠, 껌이나 네. 음료나 캔디 네. 뭐 네. 이런 관련된 기업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사도 될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질문하신 분이 그 대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캐너비라고 얘기하는 거가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그쵸. 있습니다. 민주당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히 대마 관련들을 의학적인 활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껌도 있고 음료도 있고 이제 대마초 그래서
우리나라 상상도 안 되지만 캐나다 이렇게 합법화된 것에서는 캐나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예 같이 하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팔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대마 관련 이런 것들이 좀 그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주가 좀 꽤 오른 것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이거는 3년 전에 처음으로 저희 키움증권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도 이 질문이 왔었는데 저는 딱 이럴 때마다 하는 답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냐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들은 대마를 의학적으로 많이들 연관하는 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시지만 나머지를 대마를 그냥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분은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네. 불법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예를 들어 대마 캔디 이거 있죠. 대마 캔디가 있어요. 있거든요. 껌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항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거. 무슨 맛일까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이거 걸려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갖고 와도 걸리고 대마법 위협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인이 정말 해외에 사시고 이게 좋아하시면 하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본인의 마음이 안 돼요. 인지저하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마 관련은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안 맞고 본인이 싫어하고 그거 불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단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법이 유연해지면 판매가 네.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기대감에 맞습니다. 이런 맞아요. 질문을 하시는 미국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관련 그 네. ETF도 있어요. 지금 이제 ETF? 네, ETF도 있죠. 아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대마 관련된 ETF? 대마 관련 ETF가 있는데요. 욜로 아닌가요? 욜로? 아닙니다. 욜로 아 욜로인가? 욜로? 이름이 까먹었네요. 그냥. 욜로요? 욜로가 네. 약간 네, 제가 바로 방송 중에 찾아서 알려드려요. 잠깐 지난번에 한번 우리 네. 앵커님 혹시 네. 기억하세요? 저희가 그 바이든 우세하면 좋아하는 종목 얘기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대마였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모르는 기업들이니까 아, 조금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채팅창 보니까 네. 대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국은 워낙 이게 식물이잖아요. 예, 식물. 예 그렇죠. 예. 아. MJ입니다. 아, MJ 맞아요. MJ. MJ. 네. 이게 대표 ETF입니다. 대표 ETF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과연 얼마나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여부에 네. 따라서 저희는 항상 이제 잘 아는 쪽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서 잘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엔티그룹의 상장 중단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네. 대체 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알려달라.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 이야기를 간간히 이제 ETF로 네네네.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전에 좀 루이싱 커피의 상장 폐지 이슈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장이 중단되면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네. 없고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초대현대농업, 초대현대농업이라는 기업은 네. 무려 3년 동안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국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그 마인과 정부의 어떤 그런 약간의 알력 싸움 이게 커지다 보니까 약간 미움을 산 것 같은데 이건 누구도 답을 못 해요. 네.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독재 사회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있는 필연적인 위험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중국 관련주가 미국에서 떨어졌지만 그 엄청 큰 영향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때 다반사로 있는 경우 엄청 유명한 기업인데 사주가 6개월 동안 갑자기 잡혀가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늘상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하시면 딱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상대, 그 우리나라 거래 많이 후광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딱 드릴 수 있는 거가 중국 싫어하시는 분 워낙 많아요. 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중국 기업은 안 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중국에 관련된 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좋아진다. 특히 바이든이 만약 되면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상당히 그 우호적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TPP라고 해서 예전에 환태평양 자유무역이 이제 일본 중심 중간하다가 지금 빠져나온 거 있거든요. 네. 다시 가입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전 분명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엔트그룹의 이런 상장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관심 있다 했는데 개별 종목 모르겠다 하시면 ETF를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ETF의 대표적인 것은 M 있죠. MSCI M이랑 그다음에 차이나의 MCHI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 ETF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위험이 있다면 위험을 분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중국 정말 싫다. 중국도 싫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머징 마켓 ETF를 하시라는 EEM이죠. EEM. 네. 그런 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끌어안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시장은 관련된 ETF로 좀 분산해서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스냅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상담이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은 아닌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미주에서 스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저희가 미주미 서비스 나갈 때는 디폴트로 목표가 딱 적어서 나가요. 네네. 터치하면 매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예, 현재까지 보유하라고 좀 조언 드리는 게 많고요. 월가에서는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40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하다. 특히 이게 왜 좋냐면 저희는 이해 못합니다. 이미 나이가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10대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하는데 10대가 90% 이상이 쓰고 있는 SNS 회사, 네.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지만 많이 쓰고 있고 또 광고가 많이 매출이 좀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라고 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스냅에 대한 월가의 의견들을 담은 화면 2663 네. 화면을 예,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목표 주가가 뭐 최근에 10월 26일에 나왔던 목표 주가는 52달러 그리고 52달러가 있습니까? 네, 50달러도 있네요. 50달러.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 유로 가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월가에서도 네. 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유나 매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 내용을 잘 네, 참고해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주얼 고주알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뭐 미리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 열어줄 테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는 뭐 하나겠네요. 예, 네. 이게 대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업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퀄컴, 메디카노 리브레, 그다음에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기업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퀄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메디카노 리브레도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의 지수에 대한 향방은 대선에 달려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과를 꼭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뭐 무난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불복에 대한 불복의 머리 아프죠. 예, 예. 그게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불복은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게 만약 불복이라고 네. 하면은 뭐 어딘가에 뭐 제소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이 거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각 주별로 이제 나와요. 주별로 주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투표를 또 한다면서요? 아, 투표는 다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인 거죠. 우편 투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편하면 당일날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네. 소인이 찍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반대 자기가 억울한 사람 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 투표를 왜 지금 오고 있는 걸 왜 체크하나요? 이러면 갑자기 고소를 할 수 있죠. 재판을 걸 수 있죠. 아.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한 오후 2시에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발표하고 바이든도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겼다고 또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발표한 사람은 두 명이죠. 지금 머리 아프죠. 둘이 같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좋겠네요. 사이좋게. 하루씩 예. 예,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좀 이렇게 협상하면서 네,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지금 네. 뭐 CNN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테피스트리 네,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일단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슈튜어트 위치먼이라는 하는 고급 브랜드의 모회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돈을 안 쓰지만 네. 이런 데 돈을 쓰시거든요. 많은 분들. 왜냐하면 네. 이 스튜어트 위치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부츠를 맞아요. 전문적으로 네. 팔아서 이게 이제 네. 시즌이거든요. 네. 이제 많이 사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발굴했고요. 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테피스트리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